가격이 너무 비싸다. 달고 산미도 있고 저렴한 샤인머스켓을 점점 선호하고 있다. 요걸 맞춰서 그럼 이제 우리가 재배 패턴을 바꿔가야겠죠. 와, 이거 숫자 보이세요? 비파괴 당도계를 줬을 때 22.2불릭스 나오네요. 예, 김천에서 재배하시면서 저희 프로그램으로 재배하셨던 샤인머스켓의 당도를 저희가 측정한 결과입니다. 질소 많이 들어가게 되면요, 수확량 좋아져요. 질소가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이제 질소에 안 좋은 점도 있죠. 흔히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질소 많이 들어가게 되면. 안녕하십니까, 야라코리아 농사백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 샤인머스켓인데요. 샤인머스켓 시장성을 저희 회사 직원들이 열심히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뭐 농촌경제연구원의 뭐 연구 자료도 있고 보면은 결국에 맛있어야 되고, 맛이라고 하면 이제 당도랑 산미겠죠. 그리고 머스켓 향, 향미도 있을 거고, 껍질 두께, 저작권과 관련된 거죠. 너무 두꺼우면 또 입에 남고요. 가격이 너무 비싸다. 껍질 두께가 얇아서 먹기 편해야 되고, 달고 산미도 있고 저렴한 샤인머스켓을 점점 선호하고 있다. 요거에 맞춰서 그럼 이제 우리가 재배 패턴을 바꿔가야겠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성 다시 한번 보시면은 알맹이 크고 착색도 좋고 모양도 좋고 당도도 좋고 저작감도 좋고 안 좋은 거 낙과 썩는 거 일수현상 열과 수확량을 직접적으로 떨어뜨린 요인들이니까요. 요런 거 줄이고 요런 거 늘려야겠다. 당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설명... 와, 이거 숫자 보이세요? 비파괴 당도계를 쟀을 때 22.2불릭스 나오네요. 이게 제 눈을 의심하게 되는 비파괴 당도계는 아시죠? 조작 못하는 거. 예, 김천에서 재배하시면서 저희 프로그램으로 재배하셨던 샤인머스켓의 당도를 저희가 측정한 결과입니다. 뭐 이 자료는 제가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당도랑 산도는 다 아실 거예요. 산이 빠지면서 당이 된다. 조기 수확이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은 당산비가 전환되는 시기를 조금 더 일찍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 조기 수확이 아니라 시간에 맞춰서 출하하셔서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샤인머스켓을 크게 하고 품질을 좋게 만든 다음에 당산 전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형태의 양분을 주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시장성, 맛있어야 되고 좀 농경비를 아낄 수 있고, 양분별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소인데요,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질소 많이 들어가게 되면요, 수확량 좋아져요. 근데 이제 질소에 안 좋은 점도 있죠. 흔히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질소 많이 들어가게 되면 내병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병이 많이 온다는 얘기예요. 병에 조금 취약해질 수 있다는 거고요. 착색도 떨어집니다. 확실히 질소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요, 착색을 비롯해서 성숙이 좀 많이 떨어지게 되는, 오히려 조기 수확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경향을 갖게 됩니다. 당도, 이 당도 부분, 당도 올리려면 비절시켜야 되잖아요. 질소질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거는 뭐 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는 거고 맞는 말씀이에요. 후기 질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착색을 비롯한 당도도 마찬가지잖아요. 과일의 성숙도랑 관련된 이런 인자들이 질소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안 좋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건 질소와 당도가 반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질소의 주는 시기에 따라서 당도가 굉장히 크게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요. 요 자료를 한번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산도랑 당도예요. 그리고 산은 당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산도와 당도를 합쳐가지고 그냥 토탈 솔로블 솔리드 환원당 함량이라고 봐주시는 또 될 것 같은데, 어쨌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TSS라는 수치가 당도랑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수치고요.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당도계가 보통 이 TSS를 재는 기계입니다. 아무것도 안 줬을 때 요소 0.5%, 질소 1%, 질소 1.5% 줬을 때 보시면 TSS가 오히려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질소가 들어가면은 성숙이 지연되니까 당도가 떨어지게 된다. 당도가 잘 오르지 않게 된다. 요거는 관행적으로 많이들 하시는 말씀인데 맞는 말씀이세요. 하지만 작물의 생육을 위해서 그리고 정량의 당도를 위해서는 질소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반드시 필요한 질소는 성숙기 이전에 나무에 다 공급이 되고, 뭐 그리고 요소태질소랑 질산태질소 후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요소태질소 줬을 때랑 질산태질소를 줬을 때 뿌리의 생육 차이도 어마무지하게 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이제 질소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요소태질소, 암모니아태질소, 질산태질소를 구분 지으셔가지고 알고 계시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건 이제 유기물이 아니잖아요. 무기태질소라고 하고요. 근데 우리가 흔히들 농사를 하시면서 쓰는 질소 중에 퇴비입니다. 퇴비. 유기물에 들어있는 유기태질소도 언젠가는 무기화돼가지고 작물이 흡수 가능한 형태가 될 텐데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길다라는 얘기예요. 어쨌건 우리가 질소의 소스로 알게 모르게 공급하고 있었던 유기물에도 질소가 들어있고요. 그게 작물이 이용 가능한 형태로 변환되기까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얼마나 오래 걸릴지 얼마나 짧을지. 근데 아까 질소 얘기하면서 강조드렸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정량의 질소는 초기, 중기에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후기의 질소는 어느 정도 비절을 시켜야 되는 게 맞다고까지 전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기태 질소는 이게 작물이 이용 가능한 형태로 되는 게 초기일지, 중기일지, 후기일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저는 지금 유기물을 쓰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유기물의 과잉은 조금 우리가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무기태 질소에 대해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리면은 뭐 요소태 질소, 암모니아태 질소, 질산태 질소가 있는데요. 요 밑으로 갈수록 비싸고요. 요 밑으로 갈수록 좋습니다. 요소태 질소가 암모니아태가 되고 암모니아태가 질산태가 되고 얘가 이제 흡수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분해 과정에서 안 좋은 점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첫 번째로 이제 토양이 산성화가 되고 두 번째로 질소 가스가 휘산이 되면서 작물에 데미지도 주고 질소질 성분의 낭비도 일으키고요. 세 번째로 토양 입자에 고정이 되면서 작물이 이용 가능하지 않은 형태의 불용화된 질소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제가 드린 설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은 이 반 갈라놓고 보시고 색깔 비교해 보시면 암모니아태 질소, 요소태 질소 뿌렸을 때랑 질산태 질소 뿌렸을 때 아, 암모니아태 질소 뿌렸을 때 산성화가 많이 되는구나. 색깔이 pH 4.5랑 굉장히 유사한 거 보실 수 있어요. 요거 근데 조금 착각하시는 분들께서 토양 pH 막 이렇게 재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소태 질소 뿌렸는데 토양 pH가 오히려 올라가더라, pH 숫자가 올라가더라, 산성화가 안 되더라. 맞는 말씀입니다. 초기에는 pH가 올라가고요. 근데 후기에 pH가 더 많이 떨어집니다. 초기에 반짝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토양 산성화가 왜 안 좋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토양 산도에 따라서 양분의 유효도가 굉장히 많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인산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토양 산도가 떨어지게 되면 인산이 이제 금속 양이온들인 뭐 철 같은 거, 뭐 아연 같은 거, 망간 같은 거, 구리 같은 거 이런 금속 미량원소랑 붙기 때문에 인산의 흡수율도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 금속 미량원소의 흡수율도 떨어져서 결핍 증상이 굉장히 쉽사리 발현되곤 합니다. 그러니까 토양 산도 관리를 못하게 되면은 양분을 내가 맞게 주더라도 작물로 전달되는 것들이 잘 안 된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 제가 말씀드렸던 건 질소 고정 부분이죠. 실제로 요소, 암모니아, 질산태로 되는 과정에서 땅 입자에 붙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땅 입자는 정기적으로 음이온을 띄고 있거든요. 마이너스 이온을 띄고 있고 그럼 마이너스랑 잘 달라붙는 건 당연히 플러스겠죠. 플러스인 친구들을 찾아보면 바로 요소태랑 암모니아태입니다. 질산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붙지 않아요. 붙지 않고 작물로 들어갑니다. 땅에 달라붙지 않고요. 실제로 그림 보시면은 뿌린 다음에 한 30일 정도 지나서 보니까 질산태는 거의 그대로 양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암모니아태랑 요소태는 요 정도 이용 가능한 질소의 양이 떨어지고 있다. 떨어지는 이유는 땅, 토양 입자에 달라붙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양이온인 암모니아태, 요소태는 마이너스의 성질을 띠고 있는 토양에 잘 달라붙는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는 양분 중에 굉장히 유효한 양분들은 양이온인 경우가 많아요. 칼륨, 칼슘, 마그네슘이 그렇죠. 근데 암모니아태 질소도 양이온. 서로 싸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작물에 둘 다 잘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갈 때도 되게 불균형하게 들어가는 기량작용이 일어난다. 반대로 다른 유효한 양이온과 질산태 음이온은 같이 들어가게 되는 상조작용을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고요. 뭐 실제로 요 그래프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겠네요. 질산태 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체내에 유효한 칼슘, 칼륨, 마그네슘의 양이 많이 검출되고 있다. 그만큼 많이 흡수가 됐다라는 걸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휘산인데요. 그냥 질소가스가 날아간다. 우리가 가스장애라고 부르는 것도 질소가스 휘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굉장히 복잡한 식을 가지고 있지만 어쨌건 암모니아태 질소가 석회 성분과 만나게 되면은 질소가스가 발생해가지고 작물에도 가스장애를 입게 만들고 아까운 질소질 비료 시비한 것을 낭비하게 된다라는 거죠. 뭐 양도 대충 보시면은 우리나라 토양은 한 5.5에서 7.3인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온대기후 한 15% 정도의 질소가 낭비되고 있다는 거고요. 이런 낭비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선 질소의 형태를 질산태로 선택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질소 휘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찍은 건데요. 왼쪽에 두 개는 질산태 베이스의 저희 비료고요. 가운데 있는 거는 질산태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국내산 비료고 얘는 요소입니다. 실제로 같은 양의
질소지를 시비를 했고요. 뭐 적당한 토양에 적당한 수분을 공급하고 적당한 온도로 했을 때 질소가스가 발생하면 이 노란색 게이지가 파란색으로 변하는 건데요. 쭉 변할 거예요. 53시간 정도 경과를 한 다음에 보니까 얘는 그대로 노란색이 유지가 되고 있죠. 질소가스가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발생했더라도 굉장히 미량이 발생한 거고요. 뭐 질산태가 들어있다라고 말하는 국내산 비료는 좀 많이 발생했네요. 반 정도. 요소는 말도 못합니다. 질산태를 사용하셔야겠죠.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질소랑 그렇게 크게 관련이 없는 내용이지만 좀 요새 농가분들께서 워낙 많이 말씀을 하시길래 자료에 넣어놨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인데요. 바이러스성 결핍 박테리아라고 농가분들께서 부르시더라고요. 저는 맨 처음 이걸 들었을 때 입 밖에 내진 못했지만 머릿속으로 하는 생각이 이게 바이러스라는 건지 결핍이라는 건지 세균이라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어쨌건 이거를 통틀어서 바이러스성 결핍 박테리아라고 부르시고 주요 증상은 이렇게 입이 외화 경화가 되는데요. 발생 위치가 한 4에서 7엽 정도 전개되었을 때, 그러니까 초기죠. 예, 초기에 이렇게 발생을 하고 이 입은 회복되지 않고요. 이 입이 달린 가지에도 샤인머스켓은 착가를 하고 있는데, 샤인머스켓이 원래 우리가 뭐 800g, 1kg 이렇게 수확을 할 때 여기 이 가지에 매달린 샤인머스켓은 뭐 300g, 400g대 정도의 무게밖에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충분히 동화작용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이게 왜 일어났을까? 왜 일어났을까를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뭐 이거는 확신할 수는 없는 거지만 농가분들이랑 많이 이렇게 좀 실험을 해보고 권장을 했을 때 좀 많이 증상이 완화됐었던 게 결국엔 감사시비의 중요성이거든요. 양분을, 체내에 양분을 저장시키기 위해 감사시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는 주로 저장된 양분이 질소, 인산, 칼륨, 망간 이렇게 네 가지를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이른 시기에 발생을 했다라는 건 이른 시기에 이용하는 양분은 사실 저장 양분을 주로 이용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장 양분이 부족을 하기 때문에 경화되고 외화된다. 실제로 감사시비를 하니까 굉장히 많이 완화됐었던, 직접 보고 경험을 했었던 걸 안내해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정상적인 입의 엔테스트, 얼마나 동화작용을 잘할 수 있냐를 측정하는 건데, 정상적인 입이 지금 726 정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비정상적인 입, 아까 이런 증상이 나왔던 거 있잖아요. 예, 이런 증상이 나왔던 거는 보니까 682. 예, 좀 숫자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렇게 숫자 차이가 많이 나니까 당연히 동화작용이 둔화가 되고, 둔화가 된 것이 열매 과중에 큰 데미지를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장된 양분이 질소, 인산, 칼륨, 망간이기 때문에 복합비료 형태, 질소, 인산, 칼륨이 모두 다 포함된 복합비료, 굳이 따지자면 어떤 비료죠? 야라밀라 컴플렉스를 꼭 공급을 하셔서 이런 증상도 조금 완화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팁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지금까지 농사백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